오, 빨간색. 좀 맛있어. 색도 맛있어. 너는 지금 하리보 티셔츠를 입고 하리보 젤리 머리핀을 하고 하리보 젤리를 먹고 있냐? 그러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 귀걸이도 했어야 되는데. 누가 보면 하리보 광고하는 줄 알겠다. 아, 광고 아니야. 하리보 광고주님, 제가 이렇게 하리보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좀 좋은 소식 좀 주시면 전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 박수. 너 저번에 접어먹는 사탕 만들었잖아, 맞지? 어, 그거 쫀득쫀득하고 달콤하고 진짜 엄청 엄청 맛있었다. 나도 집에서 만들어봤는데 맛있더라. 특히 마이구미. 만들어봤어? 그치, 맛있지 맛있지. 근데 진짜 굳는데 오래 걸리더라. 냉동실에 한 진짜 오래 있었던 것 같아. 응, 엄청 흐물흐물해서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 마이구미는 거의 냉동실에 4시간 정도? 그렇게 넣어놨던 것 같은데. 에이, 4시간? 진짜 오래 걸렸네. 그래도 맛있어서 또 만들어 먹고 싶다. 이번엔 하리보 젤리로 만들어 볼까? 접어먹는 사탕을 또 만들자고? 아니, 이번엔 나한테 정말 좋은 생각이 있어. 좋지요. 좋은 생각? 그게 뭔데? 짜잔! 이 쿠키트를 이용해서 막대 사탕을 만들 거야. 어허, 쿠키트! 이걸로 어떻게 젤리 사탕을 만들어? 우선 프라이팬에 종이를 깔고, 종이를 깔아주고, 오, 기름을 발라주고, 이 안에 골고루 발라줘야 돼. 그 다음 프라이팬에 올려줍니다. 여기에 하리보를 넣어줄 거야. 오케이. 하얀색, 빨간색, 노랑색, 하얀색.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짠! 이렇게 다 넣어주면 돼. 짜잔! 이렇게 완성! 이대로 불을 조금 쐬주면 돼. 오, 이틀대로 녹겠다. 어, 엄청 금방 녹을 거야. 저번에 마이구미도 전자레인지에서 엄청 빨리 녹았잖아. 우와, 신기하겠다. 오, 프라이팬에 올리고. 오, 프라이팬. 불을 켜줍니다. 우와, 엄청 빨리 녹는다. 오, 곰돌이가 녹고 있어. 안 돼. 오, 이거 너무 얇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어줘야겠다. 다 녹은 것 같은데? 이제 굳히기 해야겠다. 어, 살짝 빼보자. 기름 발라놔서 쉽게 빠질 것 같아. 우와, 다 녹았다. 막대 사탕을 꽂아주고. 오케이. 여기 밑에다가 꽂아주면 오케이. 오, 이제 다 굳은 것 같은데? 빼볼까? 어, 그래 그래.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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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된다 된다. 오, 얘가 조금 안 됐네. 야. 이렇게 억지로 빼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빼볼게요. 어? 잠깐만, 안 빠지는데? 그냥 이렇게 완성. 와. 아. 아. 오, 이게. 아, 이게 잘 안 빠져. 우와, 이거 잘 안 된다. 어떡해. 대실패야. 안 돼! 이거를 최대한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게 최선이야. 비키야, 생각처럼 쉽지 않네. 이번엔 실패한 것 같아. 우와, 처참하다, 진짜. 모양은 망했지만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 참. 일단, 응? 맛은 있어요. 하리보 젤리 맛. 근데 이빨에 엄청 붙어.
좋지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젤리 맛. 그래도 젤리 이렇게 먹으니까 색다르긴 하다. 근데 맛있다. 맛있긴 해. 신기한 젤리 사탕이야. 어? 오리온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왕왕왕. 뭐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아, 리오나 안녕. 어, 설아 누나. 뭐야? 사탕이야? 오. 이거 먹어. 우리가 만들었어. 하리보 젤리 사탕. 와, 이게 젤리로 만든 사탕이야? 하, 근데 다 모양이 왜 이래? 어떻게 만들었어? 프라이팬에 쿠키트 넣고 녹인 다음에 굳혔어. 그럼 이렇게 돼. 아, 재밌었겠다. 나도 만들고 싶다. 한번 먹어봐. 맛이 신기해. 와, 고마워.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젤리 사탕. 이거 하리보 젤리 맛들이 색깔 다 섞여 있어서 더 맛있는데? 약간 콜라랑 사이다랑 섞은 맛? 그런 맛. 헤! 재미다. 모양은 망했지만 맛있으니까. 하리보 젤리 막대 사탕 만들기 대성공!